저 한땀 잼만 만들고 근데 진짜 느낌 진짜 잼 같고 진짜 잘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트림 같죠? 투명 잼인데 처음엔 투명 잼을 하다가 너무 잼 같아가지고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로 이쁘고 만들 때 아이폰, 아이플레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분사도 필요 없고 이렇게 끈끈하게 되게 재밌죠? 재밌죠? 비싸죠? 장난같이 끈끈하게 좀 비싸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씩 꼭 만들어보신 거 감사하고요. 너무 트림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담으면 완전한 잼입니다. 이거는 물풀이고요. 계속 저어서 깊어지는 기계에서 이렇게 좀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깊어보이고요. 일단 이거는 물풀 섞을 정도 섞을 것인 물이고 물 진짜 있게 그리고 소다 이렇게 준비 물입니다. 네, 일단 이거 물풀 이거 넣고서 이거 잘 섞어주시고 소다를 넣어주세요. 소다는 좀 바로 물풀 위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포섭해줍니다. 뭔가를 한 두 꺼지 정도? 두꺼 섞어주세요. 그럼 조금 뭔가 원래보단 좀 더 묵직묵직할 거예요. 이렇게 좀 뻑뻑하게 해주셨으면 이제 다른 통에다 준비해주시고 다른 통에다가 액체 물을 뿌려줄 겁니다. 액체 물은 거의 다 안 쓰니까 힘들게 다닐 거고요. 어차피 다시 걸러낼 거예요. 이거 액체기 물일 건데.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는 말고 좀 적당히 섞어줍니다. 제가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려줬잖아요. 그 미러스 카메라로. 그래서 지금 빨리 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쪽은 좀 액기가 잘 이루어질 정도로 섞어줬으면 이제 손으로 걸러내주세요. 이거 손으로 안 하면 되게 불편해요. 섞을 것으로 하면 되게 괜찮거든요. 너무 액기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왜냐면 이거 어차피 별로 다를 거 없거든요. 그래서 다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써도 끝나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고 큰 거만 건져주시고 조금만 하면 이런 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잘 이제는 이 물을 여기 넣어주는데 액체기만 이거 안 넣어주세요. 저만 좀 액체기만 좀 넣은 것 같아요. 조금 넣고 섞고 이렇게 하면 바로 뭉치거든요. 지금 바로 뭉쳤어요. 근데 만약에 튀김물을 얇게 우려주시면 얘가 바로 안 뭉쳐서 아마 좀 별로일 것 같아요. 너무 전 너무 진하게 우려서 너무 빨리 된 것 같아요. 계속 섞어야 되는데 조금 제가 힘든 걸 보여주셔. 너무나 초간단이죠. 이제 좀 섞어볼게요. 계속 섞으니까 이렇게 조금 찐득하게 됐는데 너무 이거 너무 징글징글해가지고 조금 물 섞고 하겠습니다. 물 나오는 정도?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뭉치는데 아직 너무 이게 통해서 잘 안 떼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붓고 이제 여기서 추가 준비물 드릴게요. 바로 알로에입니다. 네. 알로에를 이렇게 일단 알로에는 한 이 정도? 이 정도도 되게 많은 거예요. 좀 넣고 섞어주세요. 아마 이게 물기 드는데 물기 드는 게 정상인데 물 같아져야 돼요. 진짜 물 같아졌네요. 전 너무 많이 넣나? 근데 이게 좀 딸려온 밖에 없어요. 찐득한 물. 그럼 이제 여기다가 또 이거 이 물을 넣어줍니다. 조금씩. 그럼 바로 또 뭉쳐요. 뭉치게 하고 올게요. 네, 지금 뭉쳤는데요. 이게 통에서 되게 잘 떨어져요. 오, 되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통이 잘 떼요 지금? 오, 이렇게 잘 떼어질 줄 몰랐네요. 되게 잘 흐르고 투명투명하죠. 근데 조금 노랑빛이 나는데 이거 액체기물이 조금 들어가서 안 해? 근데 아직 손에 조금 묻을 수 있거든요. 이건 시간 지나면 기포 없어지잖아요. 그때 너무 예뻐요. 진짜 그때 보셔야 해요. 되면 완성차 올릴 텐데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영상 첫 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포가 지금 좀 많아서 그렇지 기포 없으면 진짜 예쁘고요. 뭐 색깔 입혀도 되게 예쁘다는 사실 이거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넣어도 예뻐요. 이렇게 지금 저는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좀 투명으로 보관을 하고 싶어서 이거 진짜 되게 젤리 같고 좋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젤리 몬스터라고 하기엔 너무 물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통에 넣어주시고 이걸 넣어서 농도 조절해 주시는데 저는 이게 액체 물에 이게 계속 들어갈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조심해야 해요. 이거를 꽤 많이 필요해요. 섞다 보면 젤리 물 비슷하게 되거든요. 되게 탱글하게
좀 더 넣고 왔는데 더 좀 더 젤리 같아졌죠? 오호. 이게 조금 더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마지막에는 좀 다르게 해주셔야 좋습니다. 더 젤리 먹더라고. 네, 이거 이제 여기다가 그 물풀물을 만들어주세요. 물풀은 물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 3분의 1에 4분의 1 정도 하고 일단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튀김에 물을 넣어주시는데 이게 튀김이 지금 물 너무 조금밖에 안 나거든요? 한 방울? 너무 좋네요. 좀 더 만들어볼게요. 네, 만들고 왔습니다. 이거 넣을게요. 어, 되게 많이. 여기에 물풀 넣어주세요. 그럼 이거 아마 따로 뭉칠 수 있는데, 따로 뭉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뭉치면 이건 또 섞으면 되고, 안 뭉치면 또 섞어도 되고. 이렇게 해줬으면. 어, 이게 왜 안 뭉칠까요? 연하게 있나 봐요. 이 물풀 넣고 이제 그냥 앞뭉치에다 둘게요. 얘를 넣어줍니다. 섞어주세요. 네, 이거 먼저 이게 우리 뭐 진짜 진하게 해산할까 이렇게 했는데 좀 섞을게요. 손으로 진짜 진하게 떴네. 완전 젤문이 되었어요. 진짜 젤문.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젤문 맞지 않아요? 진짜 젤문이에요. 이거 파는 젤문. 딱 파는 젤문 똑같이 느낌. 진짜 끊기는 것도 이렇게 단면처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진짜 젤문 같고 할 말이 진짜 젤문밖에 없다는 말? 너무 좋아요. 진짜 느낌 너무 좋고 여러분도 한 번씩 꼭 만들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만약에 액기가 없다면 분사물도 괜찮고요. 진짜 겨울물이 이렇게 푸딩 같은 느낌이네요.